만나요. 좀 만나자. 우리가 만날 일 아직 남았어? 기다릴게. 그게 뭔데? 이태리 가는 오픈 티켓이야. 싫다고 했잖아. 네가 아직 네 남편 사랑하는 거 알아.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희망은 없어. 누가 그런 간섭하랬어? 네가 떠나야 딸기가 맘 편하게 클 수 있어. 너란 존재, 나란 존재, 그의 인생에 걸림돌만 될 뿐이야. 그냥 딸기 옆에서 사라져주는 게 우리가 딸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. 나 아무 짓도 안 할 거야. 그래도 우린 이미 딸기에게 짐이야. 널 데리고 떠나야 내 마음이 놓이겠어. 딸기야, 네가 엄마 딸로 얼마큼 산 줄 알아? 우리 5년 동안 같이 살았다? 5년이면 며칠인 줄 알아? 1825일이야. 그걸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인 줄 아니? 엄마가 계산을 해봤더니 43,800시간이야. 우와,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지?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기쁘고 같이 슬프고 같이 먹고 자고 그랬다? 그런데 어떻게 네가 엄마를 잊겠니? 어? 여기 응?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는데 넌 다른 건 다 잊어도 엄마는 절대 못 잊어. 그러니까 빨리 엄마 딸로 돌아와줘. 응? 아, 엄마 너무 힘들어. 잘 먹는다. 아. 안녕하세요. 안 들어가고 뭐 하세요? 저 그만 가려고요. 나중에 봐요. 우리 딸기엔 똑똑하니까 금방 잃어버린 기억 찾아올 거예요. 그럼요. 딸기야, 곰 아저씨 기억 안 나?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제가 알았던 사람도 이랬는데 기억이 돌아오려니까 하루아침에 돌아오더라고요. 네. 근데 요 앞에서 팀장님 사모님 만났는데요. 울고 계시던데요. 딸기랑 유난히 친하게 지내셨나 봐요.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죠. 그런가? 그럼 저희 그만 가볼게요. 저희가 가야 사모님이 쉬시죠. 아, 그렇지.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감사는요, 당연히 와봐야죠. 그럼 수고하세요.
나오지 말고 들어가세요. 갈게요. 아직도 병원에서 사정되나? 위자료는 꼭 받아야겠어? 그걸 말이라고 해? 알겠지만 우리 집 돈 없어.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잖아. 얼마나 받을 건데? 그건 변호사 상담해 봐야겠지. 그럼 볼일 끝났으면 일 안 해도 되겠지? 내일 오전에 법원에 제출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. 딸기는 얼굴도 다크니 얼굴도 이뻐요. 이쁜 코, 엄마 코. 이쁜 입, 엄마 입. 이쁜 눈, 엄마 눈. 딸기야, 한 번만 웃어봐. 응? 그래. 웃기 싫으면 웃지 마. 엄마는 언제든지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. 절대 안 지치고 끝까지 기다려줄 거니까. 왜 넘어졌지? 아, 진짜. 아니 왜 넘어졌냐고? 왜? 바보같이. 자기야.